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는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일 아마 1시나 2시에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시연회, 기자들을 처음에는 모시고 한다고 했는데, 그 비슷한 행사가 옛날에도 있었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언제입니까? 2013년 1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개표 시연을 모인다 해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2시까지 오세요. 그래, 저희들은 식사하고 2시에 들어가니까 이미 1시부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는지 이러냐. 중요한 부분 다 빠져보면 안 되지. 이랬더니, 뭐, 신경도 안 써. 우리 마음대로지.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 돼가지고, 우리 항의를 했어요. 너 그럼 좋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묻겠다 해가지고, 공문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물었어요. 모르니까 계속 말을 돌리고 거짓말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다음 그 함께 간 우리 교수님이 이경목 교수님이 그건 너무 좋다. 내가 이 동영상을 찍어보면 부정선거 사유를 보여줄게 하면서 그걸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국회 경위가 갑자기 들어차가지고 막 저하고 이경목 교수를 테러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뒤에서 실험 선수가 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받쳐줘가지고 안 다쳤고, 그 교수는 막, 여러 명만 밀어보니까, 뭐, 튕겨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쳤지요. 방송도 나고, 신문 그때는 나고. 어떻게 시연을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전자개표기, 과연, 3,000매를 몇분 걸리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해보니까, 시간이, 6,000매를 하는데, 1시간 반인간 걸렸어요. 그래 보니까, 전자개표기 수개표를 안 했다는 게 드러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행자위위원, 지금 여성부 장관 하시는 분, 이름은 진선미 의원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 진선미 의원실에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산조직 여부가 드러났으니, 전산 전문가가 왔으니, 전산조직 여부를 따지자, 이거 따졌어요. 그래, 거기 온 전산 전문가들이, 전산 조직 따지면 우리 일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산 조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전산 조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럼 진선미 의원이, 이거 부적성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했어요. 도리어 내보고 말 적기 쑥덕쑥덕 하면서, 저 사람 선거무효소송, 전체 국회의원들, 전국구 국회의원들 선거무효소송 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전산 조직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면은 전산 조직이란 것 자체가 기계장치 외에 일종의 그 컴퓨터를 전부 다 합친 거를 일체를 전산 조직이라 하지 예, 않습니까? 전산 조직이랍니다. 제어용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케이블로 연결된 모니터, 프린터, 그걸 일체의 한 일체 세트를. 한 세트가 전산 그러면 이제 조직입니다. 그거를 누가 그렇게 이건 전산 조직이라고 인정한 겁니까? 거기에 참여한 전산 전문가들이 왔어요. 그거 수준 낮은 그런 거 물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산 조직 맞네. 그래가지고 진선미 의원한테 전산 조직이 드러났으니 이게 부정선거다. 진선미 의원이 길을 막고, 그런 걸 연다. 사실은 업혀버렸는 거죠. 그 시연회가 이제 그렇게 실패로 끝났는 거죠. 그럼 진선미 의원은 그걸 밝혀야 될 사람인데 그걸 다 업혀야 합니다. 원래는 그 시연회가 양천구 그 다음에 양천구 이제 혼표가 나온 개표 상황표를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관위가 겁이 아뜨겁하고 기자들만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럼 그 화해를, 선거무효소송에 걸린 자료를, 화해를 빼가지고 다시 재점검하고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막무가내 은폐해버렸죠. 그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2013년에 시연회 같은 경우는 그 항의하는 쪽에서 소개 성과를 못 거두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밝히라고 했고, 그럼 민주당이 자기들이 피해자입니까, 사실은. 박근혜 쪽에 부정선거가 나타났으니까. 그 피해자가 다 숨겨주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부정선거를 서로 짜고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는 그 이후에 국회에서 행사하는 데 가면은, 아, 박근혜 임기 보장해주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자기가 엄청 싸우고, 그, 방금 진선미 의원하고도 막 싸웠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같은 한 패거리를 우리가 그때부터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예. 그뭐 그냥 확실하진 않겠지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나는 자체적으로 그런 관료 조직이 그런 행사를 주도했으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모처로부터 그런 행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나 이런 부분을 그럴 수도 받지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은폐해버렸으니까. 요번에도 그런 식 적당히 해가 은폐해버리라 이랬겠지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자들만 오도록 해서. 아, 이거 또 과거처럼 또 은폐하고 없애려고 하거나 좋다. 그럼 내가 그 하는 날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해줄게. 이제 이런 마음은 다행히 민간인들도 와도 된다니까 제가 내일 갈 겁니다. 내일 오후 뭐 2시면 또 1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시까지 가야 됩니다. 1시까지 가기 예, 시작했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래가 우리가 완전 쏘가지고 이용당했지요. 저는 생각이 이제 예. 관료 조직이지 예. 않습니까? 관료 조직은 또뭐 다른 조직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갑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아니, 사실 어리거든요. 같아요. 어린데 요번에 보면 더 갑질을 하더라고요. 저도. 나는 거의 갑이고 뭐 웬만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고소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굉장히 주변에 많은가 봐요. 예. 그 고소고발권 있죠. 예. 그 일종의 준사법기관이죠. 거기는 이제 무엇이 준사법 행위를 하냐면은 개표장에서 개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준사법 행위입니다. 유일하게 선관위원장이 개표를 결정하는 게 후보자 득표수에 따라.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떤 유튜브가 부정선거 사례를 올렸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선관위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고소고발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고소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제든지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한 개인을, 공무원 개인을 찍어가지고 아주 부각을 시켜가지고 할 경우 어떤 명예훼손이 되는데 또 그리 할 리는 없고 국가기관이 잘못하니까 국가기관이 이거 잘못됐다. 해명하라, 뭐하라. 그럼 이번에는 이제 외부에 무슨 뭐이 부탁이나 아니면 명령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번 시연 행사를 개최하는 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지 저는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니, 그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가 해명하겠다. 뭐 이렇게 나는 이야기. 저는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요번에 그 의혹이 많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실제 진실을 내보였답니까? 증거를. 그럼 자기들이 다 해명해야 합니다. 해명해야 되고, 그러면 전부 다 오픈시켜줘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그걸 보면 뭡니까? 외부에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조위원장 할지라도 그걸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그런 증거를 찍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내부에서. 거예요. 예, 내부에 삐뚤하면 노조위원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무슨 소리 하냐.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국민의 종이다. 우리 봉급 누가 주느냐. 국민이 세금으로 받지 않느냐.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 총장하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싸웠냐. 총장이 조직을 위해야 된대. 무슨 소리 하냐. 누가 조직을 위해 사느냐. 국민을 위해서 살지.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데 지금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내부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은 네. 사실은 이제 그 증거물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예. 의혹을 살수 있는 남양주시의 CCTV건이라든지 물류센터 주변에서 발견됐던 무슨 뭐 봉인지라든지 예. 예.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제 그런 한건한 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를 해야 될 예, 판인데 당연히 사과하고 해명해줘야 됩니다. 해명을 하거나 예. 아니면 또 본인들이 입장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예.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보면 28일 날 오후 2시 정도 돼가지고 예. 무슨 사전투표 시연 행사 한번 하고 그다음 얼렁뚱땅 손치고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그거지요. 옛날에도 그랬죠.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이, 뭐 이상 없다고 또 보도를
해본단 말인데.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고 속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진실의 소리 하는 거는 귀를 막아보고 또 기자들이 중앙선관위 그 눈치 봐가지고 따라가면 또 전국 사실은 그 보도가 왜곡된 보도가 나가. 6월 1일이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판단은 이제 집권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국면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5월 28일 정도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 끝내고, 그다음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그냥 손 털고, 예. 그렇게 할 의향을 갖고 저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 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한번 털면서 그 부정선거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야.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털고 나갈 가능성이. 그러면은 국민들은 큰 저항을 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21대 국회 시작하는 날부터 그런 국회면은 그 국회는 국민들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시연회를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의도하는 대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더 많이 더 그걸 이런 것이 알게 돼가지고, 야,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자들만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했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연유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항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의를 많이 하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내일 틀림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앞에 가면 경찰 버스 차량이 딱 방어를 하고 있을 거고, 이제 서로 사람을 신분증 조사한다면서 왈가왈가 하면 떠드는 사람은 전부 경찰이 등에 못 들어가도 막을 거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과거에도 근데 그랬습니다. 뭐 사전투표 시연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 그렇게 시연회에서 뭐 기계가 잘 돌아간다, 아 제어용 컴퓨터 잘 아니, 돌아간다, 분류기 잘 되네. 대표님, 시연은요, 선거하기 전에 하는 것이 시연입니다. 아니 그렇게 누가 오늘 댓글로 그냥 방송 보고, 아니 지금 뭐 증거 보전 신청하고 무슨 뭐 투표함 그냥 증거 보전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니 지금 선거 전에 해야 될 행사를 왜 선거 끝나고 시연회 하냐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던데. 맞습니다. 그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시연은 전에 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대비하고 하는데, 끝난 선거를, 그러면은, 그건 시연이 아니고, 저거 말대로 전산 조직을 전다 오픈해가지고, 국민들 보세요. 전산 전문가 보세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하세요. 우리 범죄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애당초 선거 끝나고 나서 의혹 제기하면 바로 오픈하고, 모든 자료 중앙선관위 홈피에 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픈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일 뭐 크게 이 기대할 거에 별로 없겠네요. 기대할 거 없고요. 전에 그 가면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와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뭔가 공포감을 느낄게요. 아니, 그런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거관리를 잘하는 거잖아요. 이제 선거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선거관리 자체가 국민들한테 100% 오픈시키는 겁니다. 근데 봉인지 문제, 뭐 투표함 관리 문제, 투표지 관리 문제, 사전투표 문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 왜 많습니다. 사과를 안 합니까? 설명하거나 이런 거를. 왜 그렇죠, 조직이? 조직이 제가 보니까 사과를 하면은 부정선거를 중앙선관위 해체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지금 중앙선관위 고위직들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저는 어떻게 보나면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 세력의 부정선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뒤에 정치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강력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딱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1차 방어선이라 볼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어선이 무너지면 2차가 힘드니까 일단 가만히 방어선이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까 너가 열심히 그냥 뭐, 막아봐라. 그냥 막아봐라 이렇게 경찰 얘기하나? 내거는 적당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내려가서 진짜 싸우면 안 되고요. 좀 굴욕스러워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점잖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넘치는데 우리가 차고 흥분하죠. 넘치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 말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몇 년도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6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투쟁을 했어요, 내부에서. 저는 2007년 11월 16일자로 그대로 녹음한 대로 막 강압 징계로 그럼 쫓겨나왔죠. 옛날에도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좀 그렇게 그랬습니다. 경직된 예, 처음에 조직이었습니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으니 용서하겠다. 다음부터 부정선거 하지 마라. 좋다, 안 한다 했어요. 저를 믿었어요. 보니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이 나오냐. 노조위원장한테 내가 죽느니 내 집권력으로 잘라버렸다. 그래. 나중에 부정선거 밝혀지면 사형당할 건데 사형당하더라도 자르겠다. 그런 징계를 이번에 참. 해버렸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들으면 얼마만큼 저 가슴에 스트레스만 지나나 할지 모르지만 저 가슴에 그걸 담으면 죽을 것 같다라 이게 다 내려놨어요. 근데 오늘 비로소 그런 구체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